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와우. 지금 비가 엄청 오네요. 진짜 소나기처럼 오고요. 진짜 이제 여름 엄청 습한 여름이 될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진짜 싫어하는데. 네. 땀 엄청 나겠네요. 네. 요즘 근황은 최근에 이제 그 사이버대 다니고 있는 게,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엄청 바빴습니다, 진짜. 그리고 최근에, 시험 기간이긴 한데요. 시험 다 치고, 부모님하고 이제 거의 한 2년 만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갔는데, 또 제가 작년 9월에 코로나 한번 걸려가지고, 8월이네요, 8월. 전혀 어떻게 밥 먹는 것까지도 진짜 못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대양호인가요? 무슨 어디 아무튼 충청도에 있는 저기 운전해갖고 왕복 한 280km 이렇게 갔다 왔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평일날 가니까. 네. 가서 보리밥도 먹고 오고. 아무튼 부모님하고 여행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거 노래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 리퍼톤의 Loving You라는 곡인데, 아, 진짜 명곡이죠. 근데 이거, 이분의 따님이, 이게 한 80년대, 70, 80년대 노래니까요. 이분 따님이 되게 유명한 SNL 코미디언이에요, 여자분의 따님이. 그래서, 진짜 미니 리퍼톤, 예. 따님도 노래 상당히 잘 부릅니다, 예. 아무튼. 어우, 최근에 그 다음 시험 치고 여행 다녀오고, 그랬고요. 아, 엄청 바빴습니다, 진짜. 과제하느라, 시험 치느라, 그냥. 아, 너무 빡셌고요. 지금 또, 조만간 한 2, 3일 뒤에 또 시험 또 있는데, 과제도 두개다 내야 되고, 인공지능이니까, 너무, 코딩 공부하고, 막, 논리 이런 거 공부하니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열심히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업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아, 진짜, 몰아서 듣고 있고요, 그냥. 네. 켜놓고 안 들을 때도 많고,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요즘 근황은 그렇고요. 예. 모두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시죠. 예. 다음에 또 봬요. 네.